분이 애매해요.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그냥 정말 귀찮아요. 그냥. 그렇죠. 아, 노래 그만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지금 저희 콘서트를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고. 오케이. 아니, 기가 막혀. 떨린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잠깐만. 죽을 병에 걸렸다고. 걸렸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기침하고 쓰러져 간절히 결혼하자고 졸라 사랑은 야야야야야 알다가도 모르는 것. 아, 연기. 연결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박수! 예, 잠깐만. 연기 연기하는 거. 잠깐 카메라 잠깐만요. 안에는 닭살도 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노래 때문이야. 예, 감사합니다. 노래는 급하진 않은 잘 하시는데요, 그죠? 호흡이 짧죠. 아, 음감도 떨어지고. 네. 노래방.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 노래방에서 하시기는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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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방은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 안에 너무 잔인하다. 호흡 짧죠. 음감도 떨어지고. 연기는 어때요? 아내가 봤을 때 연기 평가를. 매번 저런 연기만 하니까 늘 수는 있죠. 근데 저 연기만 할 줄 알아요. 저런 연기만. 톱스타요. 네, 그러니까 소감 이런 거. 소감. 우리가 과제를 주면 못하죠. 과제를 주면.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직장인 같지 않고 옷도 좀 트렌드 있게 좀 따라가는 스타일로 입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요. 아, 품위 유지비도 있죠. 꽤 들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아, 남편만 1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많이 쓰는 거 우리 협찬도 쓰고. 우리는 협찬도 되고 협찬 안 되죠? 그쵸? 협찬. 점이 좀. 우리 협찬이 돼요. 일단 연예인은 네. 협찬이래요, 연예인이. 저는 남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토하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럼 다른 남편들 같으면 바로 119를 신고한다던가 자기 옷차림이 어떻든 간에 빨리 부인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저희 남편은 모자를 썼다가 다시 집에서 이제 막 있었으니까. 아니 지금 아픈데요. 저 진짜 쓰러지게 해서 직전 저 너무 짜증났나요. 아니 진짜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진짜 이미 있으면 얘기해봐요. 제가 이제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본인 생각까지 심각하다는 생각 들어요? 저의 흐트러진 모습을 또 병원 가서 보여드리게 되면 또 신뢰가 될 거란 생각이 또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꾸며서 우리 부인 얼굴도 있는 거니까 아무리 아파도 아 남편이 저런 분이구나 해서 제가 또 병원에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진짜 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서 자고 새벽까지 없어졌어요. 집에서 다 씻고 머리만 빼고 고데기를 들고 병원에 왔어요. 해달라고? 네. 그럴 때 진짜 남편이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정이 떨어져요? 이혼하고 싶죠. 내가 이런 삶을 평생 믿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해줬어요? 해줬어요. 해준 사람도 웃긴다. 그래. 출근을 안 하니까 전 가지를 벌어야 돼서 품위 유지비를 저희 신랑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 그럼 만약에 머리를 안 했으면 출근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했겠죠. 그대는 이제 모자를 쓴다거나. 근데 그날따라 의상이 모자를 쓰면 안 되는 의상을 제가 또 입고 간 거예요. 이야, 심각해. 얼마나 그 어느 정도 정해놓으니까. 아니, 이런 고민을 아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고민을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격이니까 연예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성격. 제가 순자래요. 다른 여자들은 자기랑 살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정말 많은 여자들을 물리치고 네가 나를 찾았으면 이 정도는 가만히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전 싫어요. 네. 아, 이거 어떡하죠? 예? 집만 신은 기절했어. 큰일 났네.